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도심형 자전거인 미추누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인천 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주식회사 환경조응연구소와 함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심형 자전거인 미추누리를 출시했습니다. 미추누리는 국내 최소형 자전거로 3단접이 기능과 원터치 폴더 시스템, 그리고 7단 변속 기어를 채택해 가파른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국 OEM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70% 이상을 국내에서 자체 제작해 안전성 또한 확보됐습니다. 이 전체의 70% 이상이 저희들이 지금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자꾸 늘려갈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뭐 전부 다 국산화하는데 그럴 생각인데, 뭐 시민들이 보면 국내에서 자전거가 전혀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전거를 봐도 다 중국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2005년도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걸 찍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이 국산이라는 거 대부분 아시고 그래요. 미추누리는 비슷한 성능의 외국산 자전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도심형 자전거 미추누리 한 대의 가격은 28만 2천 원. 하지만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시에서 1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18만 2천 원에 판매됩니다. 인천 시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려면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30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의 연락처를 보시고 가까운 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대리점에서 방문하셔갖고 인천 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한편 시에서는 미추누리를 타고 다니는 시민에게는 대형마트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특별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